기억에 너와 나. Now 왼쪽 구석 검은 색색 설레는 두 눈은 나 찾기 바빠 헤매. 어 작은 번 안에 살던 내 머릿속 그 애가 아닌 앉아 있는 건 어떤지 그 사내 어색해. 반쯤 접힌 눈하고 상상 속 고하얀 넌 어디로 만나기 전 우리 대화 당장 고백할 것 같았던 맘 전교대로 고백해. 옛날보다 예림이 아빠 이경규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딸보다 강아지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어보려 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45분 아빠를 부탁해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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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보라 차 모았는데요. 계속 모으라. 영혼까지 모으라. 아무리 모아도 안 된다면 이브라를 만나세요. 착용만으로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가슴이 고민일 땐 모으라 하지 말고 이브라. 이브라는 가슴 확대에 효과가 있는 식약청 인제 의료기기입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이미 성형외과 의원. 눈 성형을 중점 진료해온 정인선 원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만 생각한 정인선 원장의 쌍꺼풀 시술 노하우가 있습니다. 눈성형 중점진료 아이미 성형외과 의원 압구정점. 구매대행 쇼핑몰 원더슈즈입니다. 원더슈즈는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도몰로 확장 이전을 하고 그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지금 정말 만족해요. 구매대행 쇼핑몰 원더슈즈 고도몰과 함께 내일을 만듭니다. 더 큰 내일의 시작 고도몰. 빠르고 정확한 퀵 서비스 1577-340번 크고 무거워도 1577-340번 접수받고 배차까지 3-40번 하나로 퀵 서비스입니다. 오토바이 킥, 다마스 킥, 용달 킥 모든 킥은 하나로 킥 1577-340번 1577-3410 아이언 툴 가정 공구 산업 공구 빠짐없는 아이언 툴 모든 공구 필요할 땐 내가 가는 아이언 툴 무슨 공구 찾으려고 가고 있나 아이언 툴 너한테 작업할 공구도 아이언 툴 작업 공구가 필요할 땐 아이언 툴. 언니 톡스앤필 들어봤어? 톡스앤필 혹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 보톡스 톡스 필러 필 톡 S&P 대한민국 넘버원 보톡스 클리닉. 작은 얼굴 갖고 싶다면 지금 톡스앤필을 검색하세요. 톡스앤필. 너 지연이 결혼 소식 들었어? 말도 마. 멋지고 분위기 있고 욕심나던데? 욕심? 이 축하대 청첩장 말이야. 어찌나 예쁘던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니까. 아름다운 청첩장 It's 카드 이츠 카드 무료 샘플 신청하세요. 오 눈이 예쁘다. 코도 예쁘다. 입이 예쁘다 너. 라는 말은 자주 듣는데 왜 얼굴 예쁘다는 말은 못 듣는 걸까? 이유는 바로 얼굴형 얼굴형 눈코입 살려주는 작고 예쁜 얼굴형. 검색해보세요. 단호박이 성형외과 의원. 본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정아 중국어가 인생을 바꾼다. 무엇 할까 고민은 마 문정아 이제는 중국어야 문정아 취업할 때 승진할 때도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문정아가 답이다. 现在几点? 지금 문정아 중국어 시간. 컬러했을 때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힘이 솟는 나의 뽀 정치 파워 FM 최화정 에코타임 최화정 에코타임 3부 시작됐습니다. 9942님이 아 우리 동네 왜 꾸리꾸리 이야기만 하고 비가 안 올까요? 확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오해는 전국적으로 다 비 소식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김동현 씨가 아 비가 오니 흙냄새가 나고 좋네요. 비가 좀 많이 와서 가뭄도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자, 비가 오고 혹은 잔뜩 흐린 그런 3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자, 잠시 후 모레도 되는 초대석. 오늘은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감성 발라더 허각. 크, 노래 좋던데요. 자, 그리고 상큼 발랄 톡톡 튀는 걸그룹 바로바로 레드벨벳 함께할 거예요. 두 팀이 가진 개성과 매력 보는 라디오로 마음껏 즐겨주세요. 자, 첫바탕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롯데카드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는 장미호관 토크콘서트 개안타 사월이다. 그리고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펼쳐주는 김정은 콘서트 최소극장 티켓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 최파트 홈페이지 공연 선물 신청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자, 광고 들으시고요. 사람들은 기술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능케 하는 건 결국 교육이니까요. 교과서로 시작해 교육 출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생각에서 생활까지 미래를 밝히는 길. 드리프트 레이싱카에도 정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레이노 썬팅. 오늘은 꼭 고백하세요. 저 엔시아가 분위기부터 말랑말랑하게 바꿔드릴게요. 마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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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상큼 마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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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보다 마이쭈 그럼 마이쭈. Is it the ice cold Michelle?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동진현 이민웅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만 받을 수 있는 단독 조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천연주 화장품 엘리샤 코이에서 국주 쿠션 세트, 여성 유료 쇼핑몰 콩스타일에서 의류 상품권, 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에서 메모패드와 카드 포켓, 유기농 화장품 호호에미에서 마스크팩, 일동 생활 건강에서 아사히 슈퍼베리 프리미엄 골드, 국가 지정 보양 온천 파라다이스 도구에서 온천 스파권,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대한민국 대표 닭갈비 유간에서 외식 상품권, 반츠 36.5에서 CC 쿠션과 아로마 세럼, 전영주 청국장에서 냄새 없는 특허 청국장 가루, 청바지 살 땐 옹브레에서 의류 교환권, 프랑스 친환경 생활용품 라브르베르 코리아에서 목욕용품 세트, 대한민국 치킨의 힘 페리카나에서 치킨 상품권, 우리 가족 주말엔 휘닉스 파크에서 워터파크 이용 티켓, 깨끗해지는 1g 퓨리어에서 친환경 세정제 세트, 수도 119에서 가정수도 배관 청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는 초대석 동글동글 개구쟁이 외모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 울렸어. 애절한 목소리 영원한 슈퍼스타 허각.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 상큼 발랄 달콤한 걸그룹. 눈 호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레드벨벳. 자, 요즘 음악 방송의 최강자들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뭐 허각씨부터 먼저 인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1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허각씨. 허각씨 그 노래 그 5월의 눈 아니고 4월의 눈. 크, 그거 너무 좋던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한 소절만 자큐. 자디찬 눈이 내려요. 작은 내 방에 내 텅 빈 가슴에.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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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네. 자, 그리고 자, 레드벨벳. 자, 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자, 우리 웬디부터 본인 소개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곰돌이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성숙한 20살 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야,
뭐라 그럴까? 얼굴이 싹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인이면 네. 어떤 그 신인의 그런 게 있는데 네. 되게 풋풋하지만 뭐랄까 아름다워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헤어 컬러는 다 맞추신 건가 봐요. 네. 네. 저희 밝게 컬러 맞췄어요. 이 머리 색깔이 사실 보기엔 너무 예쁜데 막 탈색하고 또 막 염색하고 되게 아팠어요. 예, 이게 다 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다 금발 막 블론디니까 네. 더 부드러워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또 그걸 또 생각하신 거죠? 네, 그렇죠. 더 상큼하게. 으아, 상큼해요, 상큼해요. 예. 우리 허각 씨는 레드벨벳을 자주 봤어요? 아, 저는 그냥 매주가 행복합니다. 아이고. 같이 방송하시죠? 네, 그렇죠. 네. 아, 지난주에는 1위를 갖고 다투셨죠, 서로? 와. 아, 야, 오늘 우리 보는 날이 확장. 예. 진짜 오늘 뭐 외모면 외모, 라이브면 라이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아주 친한 사이처럼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레드벨벳의 성격이 어때요? 뭐. 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아니면 수줍음이 있기도 있지만 네. 밝아서 그거 맞아요. 다 같이 이렇게 맞아요. 있어요. 살짝 이제 비글 비글기라 그러죠. 아~ 그런 비글 비글 난리. 저희끼리 있으면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좀 먹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요? 아,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요새 네. 다이어트라 네. 그렇죠? 네. 네. 아유 저런 그래 네. 네. 가져와 가져와 우리한테 가져와 좀 좋아 그냥 막 사주고 싶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레드벨벳 케이크도 있어요. 어, 네. 네.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못 드시는구나. 예. 우리 호각 씨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애기가 많이 이렇게 개구장이에요? 아, 힘들어 죽겠어. 아. 맞아. 그래서 아니, 생방이죠, 이거. 예.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하니까 네. 자신의 살이 빠지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똑같이 드시잖아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네. 아니, 똑같이 드시는데. 아, 그럼요. 예. 하루에 뭐 8끼씩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거는 아.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레드벨벳이 지난주에 데뷔하고 첫 1위를 했고 네. 네. 허각 씨도 1위 후보였어요. 네. 그때 살짝 진짜 모르죠? 네, 진짜 네,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했어요? 아, 내가 되지 않을까? 아유, 제가 뭐 감히 네. 어떻게 아유, 아니 그래도 아유, 아유. 자, 1위 자, 허각이냐 레드벨벳이냐 이럴 때 살짝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실 후보에 오르면 이제 뭐 이런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지만 조금 이제 아,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아, 1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 좀 이제, 후보가 레드벨벳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네. 내려놓게 됐죠. 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레드벨벳이 1위 후보로 딱 됐을 때, 네. 아, 정말 1위가 됐으면 하고 바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수상소감 같은 것도 좀 연습을 하죠? 아, 수상소감을 근데 저희가 막 정하거나 될지도 안 모르고 안 될지도 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딱 되니까 예. 머릿속에 쎄하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같아. 누구를 얘기를 해야 울었어요? 되지 이러면서 네, 저희가 그걸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 스쳐지더라고 하면서 맞아. 울컥하더라고요. 또 1위 때 우는 거 하면 우리 허각 오빠를 뺄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슈퍼스타 K 우승했을 때도 그렇고 음악방송 첫 1위 했을 때도 뭐 거의 이렇게 손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뭐... 우는 거예요? 저도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습생의 시절은 없지만 제가 지금 아까 살짝 봤는데 우리 그 예리 씨가 네. 17살입니다. 네. 예. 17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막 대회 같은 데 나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부터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노래 힘들게 했던 생각부터 예. 해서 아 이제 막 마음껏 뭐 좀 먹을 수 있겠다. 예. 되게 다이어트했었잖아요. 살 막 20kg씩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뭐 한 순간에 다시 막 한 80kg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너무 기분 좋았죠.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허각 씨가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얼마 전 돌. 네. 예, 축하드려요. 돌이면 이제 엄마 아빠 다 알죠? 그렇죠. 구분을 하고 이제 낯을 좀 가리기 이제. 아 이제 슬슬 예 이제 엄마 아빠 아닌 사람한테 좀 찍어. 근데 이렇게 레드벨벳 이렇게 보면 아 예쁜 딸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아빠는 딸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 엄마도 좀 딸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있어야 돼요. 우리 허각 씨는 레드벨벳 슬기 씨하고 예능도 찍었잖아요. 아직 방송은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뭐 좀 친해졌어요? 아, 이제 뭐 학교에서 같은 이제 반이 아니라서 예 아니 닮은 걸로 유명하다는데 어디가 닮았잖아요.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약간 제가 봐도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만나면 그냥 내 동생 같고 친오빠 같고 내 동생 내 동생 그 최파타 인스타그램에 허각 씨와 레드벨벳 슬기 씨의 역사적인 투샷을 올려놨습니까? 올려놨어요.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남매 삼봉이네요. 남매 삼봉. 귀엽네 우리 슬기가. 자 그럼 여기서 지난주 음악방송 1위를 휩쓴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 네. 라이브로 좀 들어봐야죠. 네. 네. 이야, 이걸 여기서 듣네. 네. 자, 스튜디오도 이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레드벨벳이, 정말 환상적인 라이브, 아이스크림 케이크 들려주실 건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는 라디오를 즐겨주세요. 자, 시작할까요? 네. 네. 박수 좀 해볼게요.
우와. 와, 이게 지금 라이브가 맞아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글을 많이 올리셨어요. 야, 호박 씨,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 듣지만 라이브 같은 느낌이 없어요. 와.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겠냐마는. 네. 윤지혜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노래가 파스텔 톤 같아요. 우와. 와, 감사합니다. 사실 본인 댓글도 본인이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이지연 씨는요?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에 치킨을 먹고 이렇게 상큼한 라이브를 들으니 우중충한 날씨도 저리 가라 세상이 아름답네요. 아, 와. 레드벨벳도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치킨 누님. 자, 8739님이요? 다른, 돌아가신 좀 읽어볼까요? 아이린 언니의 랩은 언제 들어도 멋있네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오. 오,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네. 하나만 되나요? 5, 6, 7, 8 팝스 내 입안에 녹아내리는 춤 잔뜩 넌 내 입안에 녹아내리는 줄 베이비보이 다른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You're so fine 해서 안 튀는 너만 골라 와 와 허각씨 예 어떠십니까? 와 그냥 귀에 때려박았어요 와 진짜 쏙쏙 들어와 장난 아닙니다 예. 어, 그 허각 씨는 춤을 거의 안 추잖아요. 그렇죠. 예, 댄스곡도 없죠. 네, 저는 이제 율동, 율동 정도 그냥. 그게 댄스곡이 또 아무나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지만 우리 허각 씨의 댄스곡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시고 율동은 어떻게 안 돼요? 그것도 네. 안 돼요? 저는 일단 네, 발라드를 일단 네, 좀 더 열심히 해보고 그치? 나중에 발라드 한번 가. 나중에 내 동생이 춤 좀 가르쳐 주면. 그 레드벨벳 춤이 굉장히 격하네요. 네. 예. 안무 연습 엄청 오래 했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동네형 허각 이번 노래도 정말 최고입니다. 네. 무슨 사진이지? 어떤 사진인가 했더니 길거리에서 허각 씨가 치킨 들고. 어. 아, 사진이 있어요. 맛있겠다. 그쵸. 진짜 동네형 같은 모습. 치킨 하면 또 저를 빼놓을 수가 없어. 아, 치킨. 맛있겠다. 치킨. 네. 혼자 한 머리 정도는 먹어줘야. 1인 1인당은 해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허각 씨 새 노래. 치킨 얘기하다가. 왜냐면 나는 허각 씨 좋은 노래가 이 방송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잘릴까봐 일단 노래를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허각 씨 새 노래 4월의 눈 자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4월의 눈은 일단 뭐 벚꽃을 약간 벚꽃이 이렇게 휘날리는 걸 눈으로 형상화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뭐 4월에 이렇게 눈이 올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허각이 부르는 또 감성적인 발라드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라이브니까 네 그냥 실수가 있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청해 드릴게요. 네. 어느새 그 차가웠던 긴 겨울의 하얀 눈도 스르르 봄바람에 다 녹아내려요.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나요? 눈부신 따스한 봄날에 그토록 이렇게 되고 함께 되던 두 사람이 하였는지 그였는지 조차 잊어버린 듯 그 겨울이 그때 우리가 참 그리워 열어본 내 창가에 눈부신 봄날의 쌀 아래로 자리 참
얼른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여운? 네. 와. 와 이렇게. 아니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감수성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래요. 행복하시다고. 아차. 아차. 아니 보통 이제 뭐 안정적이다 이러면 오히려 가수들은 좀 자극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혼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 장난 아니네요. 결혼하고도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네. 이 서울의 눈이 지금 편하게 앉아서 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노래네요. 예. 제가 수정 녹음을 6번.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근데 저는 이 노래 처음 딱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왔거든요.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그쵸? 맞아요. 근데 허각 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노래 딱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이거 내 노래다. 이거 된다. 저는, 그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었지만 제가 감히 이 노래를 이제 망칠까봐 조금 이제 주저했었거든요. 아, 어려워서. 네. 이 명곡을 제가 망칠까봐 그래서 이제 뭐 수정 녹음도 6번씩이나 하고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잘 나와서. 근데 네. 느낌은 좋았죠. 너무 녹음하면서 좋았죠. 계속 이거 돼. 아, 이거 내 거야. 구이오하나님이 허각 씨 노래하기 전에 실수해도 봐달라고 살짝 그러더니 역시 허각이군요. 아 근데 이게 아 실수해도 좀 봐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죠. 구리오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허각형. 허각형, 저 군입대 하던 2010년 4월 8일에 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 노래가 더 좋네요. 그쵸. 너무 좋아요. 야, 그래. 4월 달에도 눈이 오잖아요. 네. 오. 와. 아, 근데 형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다. 형은 괜찮잖아요. 아저씨 이런 게 그렇지. 아, 그럼요. 형은 괜찮잖아요. 제발 삼촌이라고만 하지 마. 삼촌. 이영애 씨가
허각 씨 라이브 들으니까 올해 있을 소극장 콘서트도 기대가 됩니다. 아~ 하셨어요. 아, 소극장 콘서트도요? 네, 제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홍대의 그 예스 거기에서 합니다. 네, 소극장 공연. 네. 사실 소극장 콘서트를 가수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대규모 콘서트도 굉장히 멋있지만 소극장은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고 눈빛을 맞아요. 보고 예,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막 데뷔 5년 만에 고집을 막 부려서 어떻게 따냈어요. 그러니까 왜 고집을 이렇게 부리신 거예요? 이제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네. 뭐 벌써부터 뭐 난리 났겠네요. 예. 자, 레드벨벳도 나중에 뭐 소극장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래요. 뭐 난리 나겠는데요. 네. 가고 싶어요, 진짜. 예. 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네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네. 예. 자, 허각, 레드벨벳, 자, 4부에도 함께 할 거예요. 자,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나 어디서 봤다. 허각 봤다. 레드벨벳 봤다. 목격담도 좋고요. 아이고.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시장 공짜예요. 자, 4부에서 뵐게요. 고릴라. 간이 어린 네 팔뚝에 머물면 오빠가 부어줄게. 엘코맘의 허리와 어깨는 엘비니 앵커가 책임질게요. 넓은 허리 벨트와 든든한 어깨 패드, 거기에 아기도 편안한 힙 시트까지. 너무 편안하니까 아기도 품속에서 코하고 잘 자요. 엄마 아빠 아기가 행복한 시간 콕콕 엘비니 앵커. 저보고 다들 그래요. 임신 후 스타일이 좋아졌다고. 해피데이. 더 빛난다나요? 엄마로서 여자로서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열 달. 저의 임부복은 해피텐입니다. 10년간 사랑받아온 임부복 쇼핑몰. 해피텐. 라디오 없이 라디오 듣는 방법. PC나 스마트폰 켜고 보이나 다운로드. 보는 라디오, 선곡표, 실시간 댓글까지. SBS 라디오 본방사수는 고릴라 다운로드. 검색창에 고릴라 다운로드. 홍진영의 대리운전 5577-5577. 5577-5577-5577-5577. 대리운전 더 5577-5577. 5% 적립되는 홍진영의 대리운전 5577-5577. 누르면 기분 좋아 짠! 대리운전 부를 땐 5577-5577. 홍진영의 대리운전 5577-5577. 5577-5577. SBS 생활정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 찾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험생에게 견과류를 자주 챙겨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유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날카롭게 예민해진 신경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땐 견과류와 우유를 마시면서 잠깐 쉬어주세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퇴근길 무렵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SBS 생활정보. 내 맘같이 정성을 다하는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처럼 밝은 그녀와 함께 so good 달콤하게 life is 즐거운 시간 최화정의 power time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어요. 자, 뭘 해도 되는 초대석. 오늘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매력이 다양한 두 팀, 허각 씨, 레드벨벳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세요. 자, 우리 송예지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허각 씨 말 경청하는 레드벨벳 모습이 엄마 새끼 다리는 아기 새 다섯 마리 같아요. 머리가 아이고, 노란색이라 병아리 같기도 하고. 지금 허각 씨가 엄청 애기 자랑했거든요. 아, 맞아요. 아, 빨리 끝나고 막 보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레드벨벳 다섯 분이 막 말해요? 걸어요? 뛰어다녀! 그래요? 아니, 뛰어다녀요? 네, 아니, 지금 막 거의 뛸 정도로 막 그냥 그 너무 잘 걸어요. 뛸 정도지, 뭘 뛰어다녀.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팔불출이다. 아, 허각 씨 아들이 최근에 한 가장 예쁜 집? 아, 그래도 제가 가수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음악이 나와도 반응을 춤을. 아, 우와, 어, 진짜요? 우와. TV 아빠 나온 거 알아요? TV 네. 아빠 나오는 거 알아요? 네. 지금 뭐 해요? 영상도 있는데 네. 그걸 또 누워서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인기가요에 제가 나온 화면을 인증샷을 보냈어요. 영상을 와이프가 보냈는데 제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아빠 아빠 하진 네. 않고 자기가 와서 화면을 보고 눕더라고요. 우와, 알아보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팔불출인데, 나? 아니요,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가서 예.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번 쳐볼게요. 와. 그럼 한번 가능할 거 펀치 돌린다. 춤췄으면 좋겠다. 윤석인 씨가. 네, 컬투쇼에서 허각 씨 봤다는 제보 대부분이 허공 씨라고 하던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허각 씨와 허공 씨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저희 형이 더 저보다 완전 왕돼지. 살이 많이 쪘어요? 네. 아니지, 살이 많이 찐 게 아니라 허각 씨는 계속 살을 뺀 거고. 네. 예. 그리고 이 좀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되거든요. 저희 형 여기 코 위에 점이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또 구분법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구분법도 꼭 알아야 해요. 네. 왜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긴 있어요. 약간 오해를 받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사실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 저기 저한테 일단 와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 오셔서 저기 허공 씨세요, 허각 씨세요. 그런 분들 계시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요 점 보시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아니 그거 뭐 지금 뭐 9kg 네.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네. 예. 홀쭉이를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시면 아마 있어요. 달라요. 네. 확연히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모르면은 이렇게 확 네, 똑같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니까. 오. 네. 자, 레드벨벳, 허각 씨. 그 두 팀 다 모두 오디션을 봐서 소속사에 들어갔네요. 그쵸? 네, 허각 씨 뭐 가요계 데뷔는 네. 뭐 다 알지만, 네. 예. 네. 오디션 어떤 오디션을 봤어요? 다 각자 다르겠죠? 다 각자 뭐, 예,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우리 먼저 슬기? 네, 슬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예.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나중에 1년 뒤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디션을 보고 1년 뒤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연습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뒤에 데뷔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죠? 네, 갈등이 와요. 예, 예. 한 3, 4년 때까지는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예. 하다가 이제 슬럼프가 올 때가 오니까 그때 좀 주춤하다가 이제 멤버들 만나면서 다시 예. 또 의지를 불태워서 열심히 해서. 어떤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네, 그 갈등이 와요.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진짜 이 많이 가야 되는 그 길에 가야 되는 네. 것인가. 그쵸.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 아, 좋아하는 앞으로 것도 예, 좋아하는 것도 이거니까 그래 이것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데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이제 오디션에서 뽑혔다면 뭐 굉장히 뭐 유명한 학생이었겠네요. 그 초등학교에서. 되게 조용히 다녔어요. 이제 회사 측에서도 연습생인 거 알리지 마라. 맞아요. 네, 이제 저희 그런 게 있어요. 연습생인 거 알리지 마라. 그래서 그냥 학생인 척. 아니 학생이지만. 학생이지만. 그러고 막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지 않나? 더군다나 막 친한 친구한테. 연습생인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아파지잖아요. 아, 그 친구가 입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졌다가 예.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리 말 안 해도 우리 레드벨벳 다섯 분은 일단 외모에서 티가 날 것 같아. 예쁘니까. 그렇게 아니면 우리 또 왜 친구들 사이에서 아 쟤는 개그맨이야 돼. 쟤는 연기자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쟤는 아이돌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보면 그런 거로 좀 티가 나지 않을까? 뭐, 저는 외모보다는 예. 노래를 좋아해서 무대에 예. 자주 서가지고 어. 그래서 아 쟤 연예인 준비하나 봐 이런 아. 말이 들었었어요. 네, 무대에 하도 서니까. 어. 그래 요즘은 그런 신생어가 있다. 연예인 준비. 아. 맞아요. 그죠? 연예인 준비.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이 다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친해요? 아, 너무 네. 좋아요. 네. 가족같이. 진짜 오래 봐왔거든요. 예. 진짜로. 이 예리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저는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연습생 맞아. 생활을 해서. 아이고, 예. 네, 전 엄청 어릴 때부터 언니들을 봐가지고. 어. 네, 그때부터 같이 살았죠. 그렇죠, 완전히. 예. 네. 그리고 또 3918님이 레드벨벳 웬디 씨 네. 가수 되기 전에 인터넷 직접 노래 불러서 올렸었었죠? 하셨어요. 네. 예. 제가 친구가 제 외국에서 살았었는데 예, 예. 외국 친구가 저를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렸었는데 예, 예. 그 후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올려주시고 하다 보니 예. 이제 그런 거가 너무 좋아서 아 예. 저도 노래를 좋아했었어서 되게 아 이렇게라도 노래를 불러서 올려야겠다 해서 몇 번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친구가 찍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올릴 줄은 몰랐는데 아~ 친구가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오 마이 갓 했어요. 아니면 처음에 와, 좋다 했어요. 처음에는 왜 올렸냐고. 막 너무 당황스러운 그 거예요. 그 친구는 왜 올렸대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올렸대요. 남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아, 해서. 그러니까. 감동이 있었던 거야.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그 팝송 Billionaire 불렀었어요. 예. 우리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어요? I wanna be a billionaire so really bad. Buy all of the things I never had. 네. 와! 이야. 이런 건 진짜 이렇게 진짜 공개하고 싶네요. 예. 정말 좋은 뜻이네요. 네. 가요도 불렀었어요. 예, 가요도 불렀었죠. 예. You just 사랑을 주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늘 느끼는 거지만 어느 날 우리한테 반짝하고서 레드벨벳이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 6, 7년 뭐 심지어는 11년 뭐 막 이런 그렇게 다 뒤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팀이 나올 순 없죠. 그 춤과 라이브가. 그렇죠? 허각 씨도 뭐 17살 때부터 계속해서 노래하고 예 그쪽길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막 저는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저도 뭐 예전에 그런 부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방 녹음하고 그런 인터넷 영상 올리고 이걸 네. 다 친구가 친구들이 다 그래. 예. 친구들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랑하고 싶고 맞아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예. 잘한다는 거 막 자랑하고 싶고 예. 이래서 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둥둥 떠다녔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쌍둥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여기저기서 야 저 인천에 쟤네 쌍둥이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막. 뭐 이렇게 대회 나가면 그래도 좀 유명세를 탄다더라 예. 막 이런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그래서 막 이 제가 2004년도에는 막 진실 게임 이런 프로에도 옛날에 가짜 쌍둥이 막 이런 데도 나가고 예. 막 그래서 막 계속 이 문을 두드렸죠.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계속 준비를 이제 저도 연습생 생활은 안 했지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막 준비를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죠. 와는 없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OST의 황태자 허각 씨의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진짜 오늘 같은 좋았어요. 눈물이 네. 이 노래 부를 때 어땠어요? 아 저는 뭐 너무 영광이었죠. 네. 특히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예. 난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탁 갖고 있는 찰나에 예. 하게 됐다는 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제 모든 걸 진짜 다 걸고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고 이 드라마. 아 그런 걸 그냥 굴러 들어왔다 그러는 그, 거예요? 제가 막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예. 나한테 올 수가 있어 뭐 하는데 진짜 좀 예. 진짜 뻥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았어. 오 정말. 뭐 로또 안 맞아봤으니까. 예. 좋아요. 우리 허각 씨가 진짜 우리 허각 씨 같은 분이 이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렀다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좋아해. 같은 눈물이. 허각씨 오늘 같은 눈물이 와, 좋겠어요 이렇게 노래 잘해서. 아유 예. 그럼 뭐예요 이렇게 레드벨벳 옆에 있으면 오징어가 되는. 아니에요. 기분 좋네요. 자 모레드 때는 초대해서 허각씨 레드벨벳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 허각 씨가 30대고 예,
레드벨벳 예리 씨를 제외한 네 멤버가 20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리 씨가 10대니까 이게 뭐 꼭 세대 대표라고 할 순 없지만 걔도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허각 씨가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은? 네. 아, 저는 이제 맞아요. 저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애기 아빠가 되니까 이제 인생 얘기를 나눌 때 공유가 예, 되는 사람이 예, 예. 진짜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없어요. 사실 걔 우리가 뭐 친구 하지만 진정한 친구 뭐 세 사람만 있어도 뭐 천하를 다 얻은 부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참 그 친한 친구가 없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인생 공유는 어떤 얘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해서 애기 얘기를 같이 나눈다던가 살아가면서 뭐 사회적인 얘기들 뭐 월급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나눌 때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네. 결혼하지 않고 술 못 마시는 사람은 허각 씨하고는 친구가 안 돼요? 네? 결혼 안 했고 일단 안 돼요. 술을 못 먹으면 저랑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창렬 씨랑은 돼요? 인생 이야기? 엄청 친한 친구죠. 예. 그치. 네. 매주 네. 함께해요. 저는 그 형이랑 네. 네. 매주 함께해요. 자, 그러면 우리 레드벨벳은요? 예. 네, 저는 제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런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들 제가 보고 제가 밖에서 보는 것들 제가 찍은 거 뭐 하늘이나 이런 거 찍고 제가 뭐 뭘 보고 듣고 했던 거를 느꼈던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한테는 되게 친한 친구. 그렇죠. 아무래도 정서가 공유되고 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네. 얘기해도 진짜 비웃지 않고 네. 뭐 어디 가서 전하지 않고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저는 네 명. 오, 네 명. 예, 예. 뭐 또 다른 친구들은? 저는 약간 낯을 좀 가릴 웬디는? 때가 있어요. 저 웬디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색한 이렇게 조용한 기류가 흐르면 되게 뭔가 어색해서 제가 말을 계속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냥 말 없이 있어도 편안 맞아. 네, 아무 말을 안 해도 네. 자꾸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 안 하고. 네, 네. 예. 그리고 그냥 절 딱 봐도 힘들 것 같으면 이게 와요. 특히 막 슬기나 이렇게 멤버들 같은 경우가 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 제 친한 예. 친구 딱 4명. 또 다른 의견 됐어? 저는 예. 이제 예리는 이제 10대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저도 되게 잘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아도 네, 왜 통하는 게 있는 네. 친구들 그게 친구인 거죠, 그렇죠? 네. 먹을 게 통해야 되나? 저는 10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 친구랑 만나면 우선 먹으러 가요. 맞아. 맛집 탐방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생각도 맞아야 되나? 네, 먹는 거 먹으면서 말해. 근데 먹는 거 안 맞는 친구도 있죠, 종종. 제가 다 잘 먹어가지고. 예.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어. 아니, 네. 그런데 만약에 예리는 다 잘 먹는데 네. 상대방이 뭐 싫어 안 먹을래 뭐 이러면 친구가 못 되는 거죠. 아유, 그러면 다른 거 먹으러 가면 되죠?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네,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자, 내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 잘 보냈다 하는 기준은? 뭔가 하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으면 그냥 그 하루가 정말 오늘 하루 잘 보냈다 특히 좋은 에너지 같은 거를 이제 팬분들이나 예. 많은 분들께 전달했을 때 가수들은 근데 다 그런 거 같아요. 무대하고 딱 내려왔을 때 오늘 되게 보람 있는 하루가 네, 됐다 뭐 네. 그거 같아요. 저도 항상 무대에서 딱 내려왔을 때 무대가 끝나고 이제 되게 보람 있다 라고 느끼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연이 있을 때 그런 거고 만약 그런 거 없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이 이거 끝나고 아유 됐다 이제 오늘 됐다
보냈다. 뭐 잘 보냈다. 네? 쭈꾸미에 소주 한 잔 냈다. 아,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거 싹. 그쵸. 사실 우리가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기준이 네. 대단히 높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주변 사람들과 큰 소리 안 난 것도 잘 보냈다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멤버들은 예 그리고 뭐 또 아이가 안 아프고 넘어가는 것도 아,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내가 생각하는 나 효도했다는 기준 좀 다를까요? 30대, 20대, 10대? 저는 이제 연락을 자주 한다. 부모님이랑. 예, 요즘에. 그거 큰 효도죠. 예, 그러니까 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락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 뭐 큰 선물이 아니라도 늘 연락하고 늘 문자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에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리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숙소 생활하다 보니까 예. 같이 많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네, 언니처럼 연락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연락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연락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영감 씨는 좀 효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 근데 예리 씨가 예. 10대인데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 연락을 저도 잘 못 드려서 예, 그게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슬기 씨가 말을 진짜 잘 하셨는데 잘 해드리다가 안 될 네, 경우에 맞아요. 이제 예. 봉투가 가면 돼. 아, 그게 제일 가장 큰 효도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다른 뭐 큰 거 없어요. 부모님들한테 용돈 꼬박꼬박 잘 드리고 전화 한 통 못하면 봉투 이렇게 하나 예. 딱 슥 가는 게 그게 예술인 거야. 그게 효도고 그게 야. 감동이고. 오늘 아주 우리 허벅지하고 레드벨벳 같이 있으니까 수다가 끝나지가 않네요. 자 오늘 정말 뭘 해도 되는 초대석에 요즘 가장 핫한 두 팀을 모셨습니다. 예, 진짜 1위 후보 막 서로 막 이렇게 박빙의 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드벨벳과 허각 씨.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아, 라이브도 네. 환상적이었고요. 두 팀 아. 앞으로도 축포테스 자주 뵙길 기대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잇몸약 왜 이 같으니까요. 성분이 다르니까. 차별화. 효과가 다르니까. 탁월함. 잇몸이 탄탄해지니까. 만족감. 이가 탄 네 가지 복합 성분의 탁월한 효과.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지켜드립니다. 오가 성분 이가 탄. 역시 다릅니다. 이가 탄.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독서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해누리 독서토론 논술 1577-1909.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